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길잡이가 있는 겁니다, 단테. 뭐야? 혹시 나 혼자 헛것 보는 거 아니지? 본인이 지금 정신이 흐릿해지고 있어서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싶소만. 정말 나리가 맞는 곳이오? 옳다고 한 번만 맞아봐도 되겠소? 아직까지 살만한가 보군. 헛소리를 나불거릴 여유도 있고. 오, 아무렇지 않게 뺏어 오빠를 날리시는 걸 보아하니 우리 특색 나리가 맞는 모양이오. 적들이 조금 기세등등해진 것 같은데 어두운 무지를 열어젖히라. 기죽지 말고 같이 노려봐야 해. 위험있고 당당하고 훌륭한 버틀러의 자세야.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임무를 동시에 끝내면서 그 다음 티타임까지 계획해놓는 거지. 왜 온 거야? 아니, 온 게 잘못되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도저히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저택 아래에서부터 익숙한 것들이 느껴지더군. 껍데기들의 짙은 냄새와 처절한 울음소리들이. 하지만 당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도 안 되었고, 지금도 그래야만 했지. 종착한 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부질없다. 아니, 종착한 것들? 이 죄종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 지하실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종들과 와일드 헌트라는 것들은 내가 맡도록 하지.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처리한다는 뜻이다. 피오 아버지. 겁나. 이럴 때는 내게 받쳐. 같이 노려봐야 해. 위험 있고 당당하다.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 이럴 때는 기죽지 말고 같이 노려봐야 해. 위험 있고 당당하게.
베르길리우스? 알고 있다. 아마 계약 조건 중 일부는 포기하게 되겠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타협하거나 포기해야 하기도 할 거고, 귀찮은 회의에도 몇 번 불려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 아주 오랜만에 거대한 흐름이란 걸 따라가 보고자 했더니, 큰 흐름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냄새와 풍경만큼은 허용할 수가 없더군. 알겠습니다. 이봐, 난 같은 식구를 뒤에 내버려두고 먼저 가버리는 집 따윈 하지 않아. 평소엔 말이지. 평소에 군말 않고 떠나던 자들이 오늘따라 유독 인사가 길군. 보다시피 네놈이 머뭇거릴 만큼 나는 약하지 않아. 그리고 이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치우는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빌려줬던 무기를 돌려줘야 했을 녀석은 보이지 않았고, 빌려준 이 무기만이 바닥을 나뒹굴고 있던 때가 있었지. 글라디우스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끼는 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란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비릿한 단어로군. 걱정했습니다, 관리자님. 갑자기 버스 안에서 쓰러지지 뭡니까?